이삭은 야곱을 불러 단단히 일렀습니다. 야곱,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제 너도 결혼을 해야겠구나. 네, 아버지.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라.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형처럼 가난한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네, 아버님.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누즈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졌군.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어디 보자. 쓸만한 돌이 있나?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야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너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은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이를 어쩌지? 이렇게 두려운 곳이었다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 하늘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하느님의 집 베델이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